원피스 세계관에는 세계를 멸할 수 있는 신의 이름을 가진 고대 병기 플루톤, 포세이돈, 우라노스가 존재하고 있으며 나아가 최근에는 신의 이름을 지닌 환수종 모델 리카임을 각성해 루피가 해방의 전사이자 신의 이름을 지닌 능력자로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원피스 세계관은 악마의 화신이라 불리는 악마의 열매 그리고 신의 이름을 지닌 고대 병기 여기에 루피에게 패배해 페어리바스 즉 신의 세계라 불릴 수 있는 장소로 이동했던 에넬이 달에 잠들어 있던 고대 도시를 자신의 능력으로 에너지를 채우며 깨우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에넬이 도착한 달의 도시의 이름은 니르카로서 그곳의 고대 벽화에는 마치 신의 종족이라 불렸던 루나리아족처럼 날개를 지닌 형태의 사람들이 우주에 실존했었다는 게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원피스는 신의 이름을 지닌 고대 병기와 악마의 열매 그리고 신의 세계라 지칭할 수 있던 달의 도시와 고대 벽화까지 밝혀지게 된 가운데 이번 영상은 신의 이름이 깃든 니카의 열매를 각성한 루피의 현재 상황과 니카의 존재를 알려줄 수 있는 베가펑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과거 최악의 적단이라 불린 록세 적단과 갓벨리에서 결전을 펼친 로저는 그곳에서 획득한 보물상자에서 아기 샹크스를 발견하게 되었고 이후 샹크스는 마치 운명처럼 로저의 적단을 통해 해적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렇게 샹크스는 악마의 열매를 먹게 되어 능력자가 된 버기 그리고 원피스를 찾아 해적왕이 되며 대해적 시대를 열어버린 로저의 마지막 모습까지 샹크스는 신의 천적이자 비의 의지를 지닌 로저를 통해 성장하게 되었는데요. 한편 선장 로저가 원피스를 찾아 버기와 샹크스가 있는 장소로 돌아오자 샹크스는 로저와의 대화 이후 눈물을 흘리게 되었고 이후 로저는 마지막 모험을 끝으로 로저의 적단을 해산시키며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선장 로저는 죽게 되었지만 로저의 뜻을 잊기로 결심한 샹크스였기에 대해적 시대 이후 샹크스는 자신의 적단을 결성하며 최강의 검사 미우크 그리고 검은 수염과 결전을 벌였고 이어 수준 높은 태양색 폐기로 상대방의 미래를 차단하는 견문색의 살인마로서 당시 사이퍼폴이 호송 중이던 고무고무 열매를 탈취할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고무고무 열매는 선장 샹크스를 통해 세계정부로부터 빼앗을 수 있었고 이후 이스트블루에서 로저와 똑같은 말을 언급한 루피가 고무고무 열매를 먹게 되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그 후 샹크스는 루피가 바다에 빠져 해왕류에게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 처하게 되자 의미심장한 미소를 짓게 되며 자신의 한쪽 팔을 새로운 시대에 내어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루피는 샹크스처럼 위대한 해적이 되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목표인 원피스를 찾아 해적왕이 되기 위한 모험을 시작하게 되었고 이어 최악의 세대를 시작으로 오황 그리고 고무고무 열매의 진짜 모습인 해방의 전사 태양의 신 니카엠을 각성하게 되며 마침내 카이도를 격파한 최강의 해적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과거 샹크스가 세계정부를 공격해 탈취한 열매의 정체는 초인계 고무고무 열매가 아닌 동물계 환수종 모델 니카였고 한편 오로성은 역사로부터 그 열매의 이름을 지우기 위해 힘써왔지만 고무고무 열매의 진짜 정체를 알게 된 로저와 그의 뜻을 잊고 있는 샹크스 그리고 의지가 깃든 니카 열매가 루피를 선택하게 되며 마침내 제2의 조이보이가 현실에 탄생하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루피의 육체가 열매의 능력을 따라잡게 되며 이전보다 큰 완력과 자유를 얻게 된 가운데 루피는 현시점 가장 어이없는 능력을 사용할 수 있으며 신의 이름이 깃든 능력자로 탄생하게 되었고 이어
루피를 만난 주얼리 보니가 숲에서에 나온 루피가 하얗게 변한 모습을 묻게 되자 루피는 그 모습은 내가 자유로워진 모습이라 이야기했는데요. 이처럼 과거 노예들을 해방시켜줄 수 있는 전설의 전사 니카의 의지가 깃든 열매는 언제나 자유를 갈망하고 있던 D의 일족 루피를 선택하게 되었고 반면 루피는 이번 와누쿠니에서 최강의 폐양색 패기를 지닌 샹크스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이 어린 시절 먹었던 고무고무 열매의 진짜 정체를 지금까지 정확히 알 수 없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최근 루피는 주얼리 보니와 함께 닥터 베가펑크가 있는 에그헤드 섬에 입성하게 되었고 베가펑크는 혈통인자를 통한 인조생물 드래곤의 창조는 물론 루나리아 종족의 특징이 담겨있는 신병기 세라핀과 카이도의 몸에선 혈통인자를 추출해 인조 악마헬멧도 만들었기 때문에 베가펑크가 루피를 만나게 된다면 루피가 지닌 어이없는 능력에 관심을 갖게 될 것 같습니다. 나아가 원피스 세계관 신비로운 열매라 불리는 악마헬멧의 능력 전달 조건은 위대한 항로의 학자들에 의해 해명되었지만 베가펑크 또한 열매의 능력 전달 조건의 비밀은 물론 나아가 사물의 악마헬멧을 먹이는 신기술까지 개발했기 때문에 오다 H로가 SBS 코너에서 이야기했던 박사는 현시점 베가펑크의 가능성이 가장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루피는 악마헬멧 도감을 지니고 있을 수 있는 베가펑크를 만나 악마헬멧가 어떤 존재인지 처음으로 알 수 있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고 나아가 베가펑크가 오르성처럼 루피가 먹은 고무고무헬멧의 진짜 정체와 이름까지 알고 있다면 신의 이름이 깃든 니카에 숨겨진 비밀은 물론 조이부의 이름도 거론하게 될 것 같은데요. 한편 베가펑크의 고향 미래국 벌지모아에서 만들었던 기계와 달의 도시 주민들이 만든 기계가 비슷한 외형을 지녔기 때문에 베가펑크 또한 신의 세계에 대한 의문을 지니고 있다면 신의 이름이 깃든 니카 루피를 통해 열매를 통한 정보로 니카의 존재를 알게 되며 과거 사람들이 자원 부족으로 달로 이동해야만 했던 명확한 이유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처럼 루피가 과거 샹크스에게 듣지 못한 고무고무 열매의 진짜 정체를 이번 베가펑크 에피소드에서 알 수 있게 된 가운데 과연 베가펑크는 오다 H로의 말처럼 악마 열매가 어떤 존재인지 명확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박사가 될지 나아가 주얼리 보니에게 쿠마에 관한 진실은 물론 세계 정부의 실체를 알려주게 될지는 앞으로 전개될 원피스 최종장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